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내 땅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 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땅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도에 시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도로로 도시계획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1974년도에 도로 지정선에 맞추어서 가 부분과 나 부분으로 토지를 분할을 하였죠. 나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가 부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죠. 2015년도에 땅 주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2020년도에 시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가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망인이 스스로의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합병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께 매수한 나머지 토지들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포괄승계인 원고인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도로로 지정되었으니 도로 예정선에 맞추어서 분할을 했을 뿐이고 도로로 지정되었으니 나중에 수용 보상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 합리적이고 이 도로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제한은 있겠지만 소유권 행사 그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완전히 묶이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 땅을 사용한 대가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분들은 제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010-3203-8430 010-3203-8430 제가 땅을 좀 볼 줄 알거든요.